흰털의 파랑은 고양이는 대부분 귀머거리다. 고양이가 하얀 털에 파란 눈동자를 가졌다면 대부분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 털이 하얗고 눈이 파란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 청각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 장애. 일반 고양이들은 진짜.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흰털에 파란 눈 고양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들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놀래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침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는 진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든 화장실에 들어가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못해서. 흰털의 파란 눈을 가진 생후 8개월의 터키시 앙고라 보리. 보리에게 꽹과리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보리는 아무 반응 없이 하던 일만 계속합니다. 쟤들 왜 뛰어 이 표정인데? 그러면 다른 흰털에 파란 눈 고양이는 어떨까요? 오. 실험해 보겠습니다. 최고야. 털을 깎아서 풀어서 그런 것 같아. 두 마리를 제외한 아홉 마리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첫 번째 실험. 97dB의 소고. 바로 귀 옆에 대고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실험. 헤비메탈. 길 쓰고 소리를 질러봐도 저분 내가 볼 때 락커가 아니라 개그맨 같아요. 모도한 표정만 지을 뿐 절대 반응이 없습니다. 저분이야? 그 한음 헤비메탈 그죠? 예. 오성과 한음. 예. 어이 노래를 한음으로. 세 번째 실험. 102.8dB의 나팔 소리. 바로 귀 옆에 대고 나팔을 불어보지만 전혀 없었네.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합주를 해봤지만은 반응이 없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 도대체 흰털의 파란 눈 고양이는 왜 청각장애가 많은 것일까요? 유전자가 관여돼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털이 하얗고 눈이 파란 고양이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4일에서 6일이 되면 벌써 이 소리를 듣는 귀 안에 그 지각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실험. 개들은 고양이들의 천적. 개. 바로 등 뒤에서 앙탈지게 개가 짖어도 네 집 개가 짖느냐는 듯 관심도 없습니다. 아비마에 까맣거나 회색에 그저 점이라도 있으면은 눈이 파랗더라 하더라도 이 소리를 못 듣는 비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머리 부분에 살짝 검은 털이 난 이 고양이는 색깔. 색깔 틀려. 나 눈 노랗고. 신기하게도 소리를 잘 들었어. 나 처음 봤어. 이야 신기하다. 저기 귀에 비싸대요? 소련 면이니까. 그쵸. 소련 면이니까 비쌀 수 있죠. 신기하니까.
겉으론 도도해 보여도 남모를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